안녕하세요. 제주 한방 시민 주민 여러분, 한국사 강사 오태진입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아주 좋은 BGM을 주셨네요. 그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였어요. 그죠? 네, 고맙습니다. 그 사실 그 이런 기회 주신 그 저희 안덕 삼방 도서관 정미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그 제가 이 남한산성 주제로는 지난번 1월 달에요. 그 표선 도서관에서 이미 강연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영화도 잠깐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보지 못했고, 영화의 그 중간중간 이제 중요한 필요한 장면들 보면서 이 남한산성을 조금 더 좀 재밌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요. 그때 중학생분들도 많이 오셔서요, 상당히 즐겁게 강의를 듣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표선 그 주민분들께서 또 앙콜 공연을 또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사도라는 사도세작에서 영조 이야기도 오전에 좀 하고,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왔습니다. 이곳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남한산성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딱딱딱딱하게 진행을 하면 정말 이 역사 강의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고요. 그런데 사실 역사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더 잘 알게 또 재밌게 흥미를 이렇게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게 돼서입니다. 그래서 아, 그게 그런 이유였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다른 분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, 오늘 오전에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강의 뭐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니까 아, 저렇게 저런 게 저런 의미가 있었어? 이제 이러시면서 매우 놀라워하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깃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나름의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게 있다. 이런 걸 보면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남한산성 이 강의 주제는 제가 그냥 그 시대에 있어서 이게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영화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분위기라든가 주의 환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정한 부분도 있고, 또 이 부분의 전공자가 따로 계세요. 사실은 권위자가 한명기 교수님이라고 따로 계십니다. 그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. 이쪽 병자호란 정묘호란 전문가시고,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다른 곳에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시는 것도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화 100배 즐기기, 소설 1000배 즐기기,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고요. 이 소설을 쓴 작가분과 또 그 작가분의 스타일을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, 이 작가분의 소설과 그 영화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해설 정도?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제가 그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, 제가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? 그 남한산성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따옴표를 참 잘못 쓴 것 같지 않습니까? 따옴표가 너무 좀 두 군데 이렇게 탁탁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? 이거 원래 남한산성 작은 따옴표가 하나 정도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. 그죠? 남 앞에 들어가야 되고 성 뒤에 들어가야 되고, 그죠? 근데 저는 이걸 남한에서 한번 딱 묶어버리고 그다음 산성에서 한번 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. 왜 그랬을까? 이런 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. 그죠? 이런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. 저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과 관련돼가지고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.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람입니다. 그냥 바보입니다. 그런 거는. 그래서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,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